투박한 몸싸움이 있었고요. 원터치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마도카 한 명 벗겨냈고요. 근데 오른발 슈팅!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완벽한 찬스였는데 다소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슈팅 장면에서 수비에 맞고 굴절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코너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하지마도카 선수의 개인기로 완벽하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골까지 마무리를 시키진 못했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의 두 번째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짧게 올라왔는데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코너킥으로 연결된 것이 그대로 득점이 되면서 1대0으로 수원도시공사가 앞서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코너킥이 앞으로 짧게 붙었는데요, 수비와 공격수 사이에 가려지면서 다소 아쉽게 민유경 골키퍼가 공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수원도시공사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